먹으면 안 됩니다. 손에 양보하세요. 한번 손을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비누를 꺼내고 묻히고 거품이 잘 날까요? 짠! 보이시죠? 마디마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30초 이상 손 씻기에 동참해주세요. 끝! 손 씻기 끝!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비누 만들기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짠, 첫 번째는 예쁜 짠! 몰드입니다. 과일 몰드를 준비해보았어요.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사이즈의 몰드를 골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비누를 들고 다닐 통을 준비했습니다. 강화유리로 만든 통을 준비했고요. 짠! 그리고 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비누 베이스,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준비해주시고요. 촉촉함을 위한 글리세린, 보습제인 히알루론산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의 색깔을 내줄 다양한 색소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랏 이렇게 색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칙칙 뿌려줄 에탄올도 챙겨주세요. 오늘은 종이컵에 바로 비누 베이스를 넣어서 중탕이 아닌 전자레인지로 바로바로 녹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 한 50g 정도만 잘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누 베이스를 깍둑썰기 해서 종이컵에 담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이는 동안 몰드를 먼저 소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에 에탄올을 골고루 뿌려주셔서 소독을 미리 해주세요. 그냥 단색으로 과일을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좀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몰드를 기울여서 배치를 했습니다. 초록색을 이렇게 꼭지 부분에 먼저 넣어서 굳혀준 다음에 다른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누 베이스를 녹여왔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가지고 계신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돌리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약 20초 간격으로 한번 열어서 녹았나 확인해주시고 좀 저어주시고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녹이셨으면 온도계를 이용해서 50에서 60도 정도로 충분히 비누 베이스를 식혀주신 다음에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을 비누 베이스에 1%씩을 첨가해주시면 됩니다. 색소는 조금씩 넣으면서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첨가해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포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에 옮기신 다음에 과일의 꼭지 부분에다가 초록색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밑줄은 빼고 초록색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칙칙 에탄올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탄올까지 뿌려주신 다음에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색깔을 또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50g의 비누 베이스를 담아주었습니다. 녹여올게요. 빨간색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예쁜데? 자, 이거를 다 해주신 다음에는 바로바로 에탄올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포를 없애주셔야 돼요. 빨간색 색소를 조금 더 탔습니다. 얘를 사과에다가 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색깔 파인애플에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색소를 조금 더 타서 바나나에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일이 다 굳었으니 몰드에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귀여워.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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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완전 귀엽다.
파인애플이에요. 아까 이거 첫 줄은 초록색 안 섞고 단색깔만 한 건데 너무 투명투명 예쁘게 나왔어요. 얘는 초록색을 섞은 거예요. 그 다음은 체리. 역시 색깔을 안 섞은 체리. 이거 체리예요. 너무 예쁘죠? 초록색 섞인 것도 예쁘고 안 섞인 것도 예쁘다. 역시 안 섞인 포도. 아, 포도는 초록색이 보일락 말락. 그래도 예쁘다. 보라색깔 포도, 노란색 바나나, 약간 초록색이 섞인 바나나, 빨간 사과, 초록색이 섞인 사과입니다. 짠!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휴대용 비누가 완성이 됐습니다. 과일들이 너무 젤리같이 맛있게 나왔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오히려 투명한 비누 베이스를 써서 더 초롱초롱하게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쁜 볼에 담아서 집에서 하나씩 꺼내서 손 씻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손 씻으실 때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꺼내서 손 씻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손 씻기를 열심히 해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손 씻기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짜잔! 나 왜 쳐다보는데?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